안녕하세요, 토베기입니다. 예, 오늘은 쉬어가면서 어제는 하루 푹 쉬어가지고 피로가 조금 풀렸습니다. 근 한 달 동안 몸무게가 한 7, 8kg 지금 감량이 됐는데 그래도 쉼 없이 달려왔고 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미련은 없습니다. 자, 오늘 또 땡자리에서 지금 송이가 지금 말라가고 있지요. 자. 오늘 또 목표는 3개인데 벌써 2개를 채웠습니다. 자, 여기도 하나 지금 말라가고 있습니다. 또 이렇게 해서 송이가 반겨줍니다. 하지만 말라있는 모습이죠.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쉬어가면서 조금만 산행을 할 겁니다. 이제 어차피 끝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뭐 이렇게 바쁘게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. 자, 그렇죠. 송이 두 개, 벌써 두 개인데, 여기는 생자리입니다. 생자리에서 송이가 이렇게, 말라가고 있는데, 그래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. 자. 마치지가 나무 사이에 깨가지고, 그럴 겁니다. 상태는 다행히도 좋습니다. 이런 송이가 또 맛있어요. 자연 건조된 것들. 자. 자, 그렇죠. 이제는 송이도 뒤안길로 가고 있습니다. 초보분들은 지금 산행을 좀 하시면은 송이 한 개가 내년에는 송이를 10개, 100개도 볼 수 있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송이 말라있지만 그래도 벌레가 안 먹어가지고 다행입니다. 아, 향이 진동을 합니다. 자, 또 보고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그렇죠. 송이 맞죠? 이것도 잘 안 빠집니다. 자, 아우, 대공이. 올해는 이렇게 송이들이 대공을 쭉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리 위주로 사냥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지금은 생자리 구강자리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. 또 생자리를 좀 많이 봐놔야 또 내년 내후년이 또 준비가 됩니다. 항상 사냥은 생각을 하시면서 사냥을 해야 됩니다. 오늘 뭘 보고 못 보고 그 문제가 아니고 항상 내년 내후년까지도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해야 그 도움이 되는 겁니다. 자, 오늘 또 비록 마른 송이지만 또 이렇게 송이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. 예,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. 지금은 송이 냄새가 좀 팔팔 풍기길래 한번 봤더만은 이걸 지금 사실은 멀리서 봤습니다. 오늘 또 초과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. 총 5개, 한 개는 말라 있어 가지고 영상을 제가 안 담았습니다. 자, 그렇죠. 저 바위 위에서 보니까 송이 냄새가 살살 풍깁니다. 그래서 보니까 송이가 이렇게 피해 가지고 이제는 여기도 수분이 좀 많은 자리라 수분이 빠져야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피었지만 상태가 좋습니다. 또 이렇게 여기는 지금 생자리입니다. 여 어디 정도에 가면은 송이가 분명히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멋진 송이가 이끼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야, 행복합니다. 또 이렇게 마음속에서 그려질 때이고 또 송이가 자생을 할 때이고 굉장히 그 반갑습니다. 오늘 또 이렇게 송이 향이 솔솔 풍기는 자리에서 송이를 보고 있는 겁니다. 예,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. 주변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송이가 말라가고 있지만 좀 전 것보다는 좀 더 말라 있는데 어쨌든 간에 또 송이가 이렇게 반겨줍니다. 자, 시간이 없어 가지고 또 이 자리는 물론 그 생자리이지만 올해 좀 송이 사냥을 좀 많이 못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 이삭 죽기까지 또 이렇게 저에게 기쁨을 줍니다. 자, 송이 멋집니다. 예.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.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올해 이렇게 등이가 나오지 않는 곳에서도
많이 나왔습니다. 자, 그 말씀을 드립니다. 미처 바빠서 이렇게 틈이 없어요.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지금 능이가 썩어가고 있는 모습인데, 아, 안타깝지만 또 내년에 황장에 맞으면은 이 자리는 능이가 나올 겁니다. 이게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. 올해는 비가 좀 많이 왔기 때문에 안 나온 자리에 능이도 많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. 예,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.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송이가 하나가 아주 작은 송이입니다. 향은 아주 좋습니다. 하지만 무게가 안 나갑니다. 올해의 환경이 그렇습니다. 송이가 풍년이 아니고 능이는 풍년이었는데 송이는 흉년 속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. 그래도 또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삭죽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다양하니 보여집니다. 예,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. 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능이가 썩어갑니다. 그래도 대공이 괜찮습니다. 이것은 말려가지고 차로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에도 이렇게 으에 아깝습니다. 자, 이렇게 올해는 능이가 안 나온 자리에서도 많이 나왔다는 거. 내년은 패턴이 또 아마 틀려질 겁니다. 그 말씀을 드립니다. 그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, 그래서 능이 자리가 3년 이상을 봐야 됩니다.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 곳, 거기가 정말 좋은 능이 자리입니다. 예,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. 지금은 사냥 마치고 하산길에 접어들었습니다.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초보분들은 그 송이 능이를 끝까지 해야 됩니다. 그래야 내년에 한 자리 두 자리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. 그걸 꼭 해야 그 미래가 생깁니다. 제가 올해 거의 한 달간 능이 송이 사냥을 했는데 뭐 송이 사냥은 뭐 몇 번 마음속에서 없었고요. 능이 2주 사냥을 했는데 오늘도 역시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안 나온 자리에 능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.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능이는 태풍이었지만 송이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송이는 흉년 속에 들어있었습니다. 오늘로서 송이 능이 산행은 마무리를 합니다. 이제는 심산행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고 감사합니다.